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. 저번 회사 짜오싸는 그 웨이런이 명의를 빌려서 이 도박장을 하려고 했었는데, 하지만 이 웨이런이 그것을 절대적으로 반대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이 짜오싸는 이 자신이 주장이 확실한 놈인데, 아니 뭐 어떻게 그 험하다는 흑사회 바닥에서 최고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겠습니까? 웨이런 너가 없이 나 혼자서라도 무조건 이 도박장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는데, 그러면 제일 먼저 도박장으로 쓸 장소부터 찾아야겠죠? 이거는 그냥 돈만 주면 해결될 일이니 쉬웠다는데, 그 난관이 제일 북적북적하다는 뚱관 시장에서 2층짜리 건물을 통째로 맡았다고 합니다. 그 중에서 1층은 도박장으로 쓰고 이 2층은 직원들 휴식실까지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, 타이즈, 마장, 카드게임 등등 모든 도박을 즐길 수 있는 아주 넉넉한 곳이었다고 하는데, 물론 밖에다는 도박장이요 하고 간판은 못 걸고 이 간판 없이 영업을 하는 건데, 또한 이 구역이 경찰서에 찾아가서 이 두툼한 뒷돈을 주는 것 또한 기본이고요. 이 가게는 이만하면 되었고, 그럼 이제 사람이 필요하겠죠. 그 타짜 바닥에서 노는 짜오싸니 기술자들을 찾는 거야 쉽겠죠. 문제는 이 흑사회 방면에서의 주먹들이겠는데, 도박장을 하려면 이 든든한 주먹들이 없어서야 되겠습니까? 사실 이 1년 동안 짜오싸는 웨이런을 따라다니면서 몇몇 바둔 놈들이 있었다고 하는데, 그 중에는 띵바이허라는 놈과 류괴옌의 또한 이 따리쇼즈라는 놈도 있었는데, 여기서 띵바이허만 빼고 이 나머지 두 놈은 다 실제 사진인데, 이놈들이 원래는 웨이런이 수하에 있었지만 그 웨이런이 눈에 뜨이지 못했었고 중용을 못 받은 놈들이라고 하는데, 하지만 짜오싸니 누굽니까? 나중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이놈이 잘하는 게 도박을 빼고 바로 사람 보는 눈인데, 짜오싸는 이 세 놈 다 웬만한 놈들이 아님을 알아보고는 그 자신 쪽으로 끌어들였다고 합니다. 그러다 짜오싸니 와이프인 왕홍이 이렇게 돼서 제잘제잘 그렸다는데, 여보, 아무리 그래도 저놈들은 다 남이다. 이 크게 믿으면 안 돼요. 그래도 이 진짜로 믿을 수 있는 거는 우리 가족들밖에 더 있겠습니까? 내 동생 왕즈 어때요? 에? 이 왕즈를 중용하세요. 누구? 왕즈? 에. 하지만 짜오싸니 이마사를 찌푸리는 거였다는데, 너희 그 친동생 왕즈를 그러냐? 갸갸! 갸 되겠니? 그러면 여러분, 이 짜오싸는 왜 자신이 처남인데도 이리도 시큰둥해 하는 걸까요? 왜냐면 이 왕즈는요, 이 정신이 살짝 나쁜 놈이었으니 말입니다. 그 하얼빈 조엔난 조직에 사화가 있듯이 이 짜오싸니 조직에는 왕즈가 있는데, 그 시절엔 어느 조직에나 다 이 정신이 나쁜 놈들 한 놈씩은 있는 것 같은데, 하지만 바보 사화와는 다르게 이 왕즈는 바보가 아니고 미친놈이라고 합니다. 하여 나중에 이놈이 별명이 펑거 왕즈, 즉 미친 게 왕즈로 불렸다고 합니다. 하지만 그건 다 나중에 얘기고, 아직은 그냥 헤헤헤 거리면서 매부 매부 하면서 말을 아주 잘 들었다고 합니다. 짜오싸니 비록 썩 내키지는 않았지만 그 왕홍이 뜻인데 어떻게 거절할 수가 있겠습니까? 그렇게 어쩔 수가 없이 왕즈까지 조직에 가입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, 그럼 이제 가게 장소와 이 칸 장스 등까지 다 뽑았는데 이 제일 중요한 건 따로 남았다고 하는데 뭐냐고요? 네, 바로 이 도박장에 놀러오는 손님들이 있어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? 찾아오는 손님이 없으면 아무리 어떻게 잘 만들어 놔도 쓸모없겠는데, 그러면 이 짜오싸는 과연 왜 이러니 멘트 없이 어떻게 이 도박꾼들을 모을 수가 있었을까요? 네, 이게 바로 짜오싸니 다른 사람들과의 차이점인데, 이때는 1992년 음력설 우리 먼저 짜오싸니 가게를 말고 요 다른 한 도박장을 보겠는데, 그건 바로 저번 회에 나왔었던 이 허중쉐니 도박장 말입니다. 뭐야? 아니 이거 오늘 왜 이래? 이 도박쟁이들 이거 대체 다 어디 간 거야? 그 원래 그렇게도 북적북적하던 허중쉐니 도박장은요, 요 달랑 한 테이블만 되게 나와서 카드게임을 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원래 음력설이라면 이 도박쟁이들이 더 미친듯이 모여들었겠는데 말입니다. 그러면 이 허중쉐니 가게의 손님들은 다들 어디 갔을까요? 네, 모두 다 이 난관이 새로 오픈한 짜오싸니 도박장에 모여들었다고 합니다. 그러면 이는 또 어찌 된 일이었을까요? 왜 이제 그 허중쉐니 도박장에서 게임을 잘해왔던 이놈들이 모두 다 그 짜오싸니 가게에 모여든 걸까요? 우리 먼저 시간을 요 3개월 전으로 되돌려보겠는데, 짜오싸니
사람이 혼자서 도박장을 만들어야겠다고 이 마음을 먹었을 때 이 가게를 만드는 준비는 왕홍한테 모두 다 시키고 이 쩌우싸는 요 다른 일에 몰두하였다고 합니다. 네, 그건 바로 그 허중샌이 가게로 찾아가서 도박을 한 건데 하지만 전혀와는 달리 이놈은요. 자, 야들아 오늘 나 이 쩌우싸니 또 좀 땄구나. 다들 그만하고 가자. 내 또 한 잔 거하게 쏠게. 이 쩌우싸니란 놈이 글쎄 맨날 도박꾼들을 끌고 나가서 술을 사주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럼 이 개뿔도 없는 도박꾼들이야 감지덕지겠죠. 쩌우싼거 그 어떻게 요 싼거의 기술 중에서 한 수만 좀 배워주시면 안 될까요? 여러분 그 도마판에서 노는 놈들 치고 누가 이 제대로 된 타짜 기술을 배우고 싶지 않겠냐고요. 그럴 때마다 쩌우싸니 얘기했다는데 한 수를 배우고 싶니? 왜 안 되겠네? 하지만 나도 지금은 이 남이 도박장에서 게임이나 하는 신세인데 그곳에서 어떻게 타짜 기술을 가르치겠냐? 너희들 다들 조금만 기다려봐라. 요번 음력설에 내가 새로 도박장 하나를 오픈하거든? 그때 가서 너희들 내 도박장에서 노름을 하게 되면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해볼게. 그러자 에? 쩌우싸 형님이 도박장을 한다고요? 와 그렇다면 우리 다 그쪽에서 해야죠. 형님이 맨날 우리들한테 술도 사주고 이렇게도 잘해주는데 에? 또한 우리 도박꾼들이 강빠지신 쩌우싸 형님을 안 따르면 누굴 따르겠습니까? 그렇게 쩌우싸 이놈이 그 허중샌 도박장이 손님들을 싹 다 꼬셔서 간 거라고 합니다. 하여 음력설 날 이 허중샌이 가게는 완전 텅 비었지만 네, 그 쩌우싸니 가게는 그 오픈하는 첫날부터 그냥 꽉 찼었다고 합니다. 쩌우싸니 가게에 도박 테이블이 7개인데 무려 80명이나 찾아왔다고 하는데 이 쩌우싸니 수법 참으로 비열하기 짝이 없죠. 하지만 여러분 이 크게 된 사람 치고 누가 과연 평생 동안을 정정당당하게 살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? 사람들은 다들 결과만 보기를 좋아하고 그 어떠한 수단으로 올라가는지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그날 하루만에 쩌우싸니 가게는 무려 2만 위엔이나 땄었다고 합니다. 여러분 전에 쩌우싸니 어떻게 돈을 벌었죠? 어떻게 오늘은 돈을 따다가 또 얻어쳐맞지는 않겠는지 아니 내일에는 과연 나를 받아줄 도박판이 있겠는지 맨날 안절부절 못했잖아요. 근데 이 도박장은 그야말로 쩌우싸니 신경을 안 써도 그냥 매일마다 따박따박 만위에씩 벌어지다니 이러니 뱀이 대가리를 할지언정 용이 꼬리를 하지 말라라는 속담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면 이 쩌우싸니 더러운 짓이 끝까지 묻힐 수 있었을까요? 네 그럴 리가요. 불과 3일 만에 이 소식은 허중샌의 귀에까지 들어갔다고 합니다. 그 쩌우싼 그놈이 내 손님을 파갔다고? 이런? 그제야 허중샌은 알아챘다고 하는데 이 얼어 죽을 쩌우싼 이놈이 이러려고 맨날 내 손님들한테 술을 사줬구만. 야들아 애들 끌어모아라. 이 허중샌도 그 당시 장춘시에서 한 이름 깨나 하는 깡패 두목이었다고 합니다. 내 오늘 당장 그놈 가게를 박살 못 내면 내 허중샌이 아니다. 야들아 가자. 그 허중샌이 차량 두 대로 총 7명이 건달들과 함께 이 기세 등등하게 쾅 냅다 걷어차면서 들어갔다고 하는데 쩌우싸 이 찢어 죽인 놈이 어딨니? 그러자 이 도박장 안에 놈들은 100분의 80%나 되는 놈들이 다들 허중샌을 보고 화들짝 놀라는 거였다는데 왜냐고요? 이 80%나 되는 놈들은 다들 그 허중샌이 가게에서 놀았던 놈들이었으니 말입니다. 너희들 다 여기서네. 에? 네, 그 허중샌이 안 봤으면 그나마 덜 했겠는데 이러한 꼬라지를 보게 되니 어떻겠습니까? 이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라서 막 치가 떨렸다고 하는데 하지마 일단 누가 왔니? 에? 아이고 이게 누구신가? 우리 허중샌 센 거 아니세요? 네, 그 낯짝이 두꺼운 쩌우싸니 글쎄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헤헤거리면서 다가오는 게 아니겠습니까? 생거 저 안으로 드시죠. 저 안에서 좋은 차에 요 좋은 과일로 모시겠습니다. 쩌우싸니 이놈은 이 손님들 앞에서 욕 먹을까봐 그런 건데 개수자 부리지 말라 너 이놈. 이 허중샌이 허리 뒤춤에서 도끼를 확 뽑아드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쩌우싸니 어떻겠습니까? 아이고 이 기겁을 하면서 냅다 뒤로 물러나는 거였다는데 하지 말때 어이
그 지금 남이 나와 바리에서 어쩌다는 게 이따리 쇼즈와 여러 칸 창즈들이 처음 나서는 거였다는데 특히 여기서 이따리 쇼즈는 나중에 엄청 크게 되는 대근달인데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 이름도 없는 피라미드밖에 더 되겠습니까? 이 허중샌도 난다긴다 하는 7명이나 데려왔는데 눈에 별리가 있겠냐고요. 다 짜고짜 짜오싸는 향에 도끼를 확 날리려던 허중샌이 이 갑자기 멈추면서 한 가지 묻는 거였다는데 어이 짜오싸나 너가 여기서 이러는 걸 너희 큰형님 왜 이러는 알고 있니 하고요. 하지만 짜오싸는 이미 그 도끼가 무서워서 멀리로 도망친 지 오래되었는데요. 짜오싸 너 조금만 기다려봐라. 허중샌이 도끼를 내려놓고 이 핸드폰을 빼드는 거였다는데 이 시기 허중샌이 짜오싸는 밀어버리려면 그야말로 시군 주먹기가 아니겠습니까? 하지만 이 속담에 그러한 얘기도 있잖아요. 이 개도 때리려면 그 주인을 먼저 봐라 라는 속담 말입니다. 왜 런거죠? 아니 런거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이랍니까? 에? 저 형님은 그렇게 안 봤었는데 정말로 이러깁니까? 사실 이때까지 웨이런은 그 짜오싸니 도박장을 개업한 것도 몰랐다고 하는데 근데 어떻게 이놈이 허중샌이 손님을 도둑질해 간 것까지 알 수가 있겠습니까? 이어 일이 자초지종을 쭉 다 듣던 웨이런이 이 전화 저쪽에서 아주 난리가 났었다고 합니다. 뭐? 그런 일이 있었어? 짜오싸 그 쳐 죽일 놈이 곁에 있니? 한 바꿔봐라. 그렇게 짜오싸니 전화를 받자 저쪽에서는 아주 뭐 개고 소고 하면서 욕지거리가 들려왔다고 하는데 짜오싸 너희놈 내 얼굴에 똥칠을 해도 분수가 있지. 감히 내 아우라는 이름을 쓰고 다니면서 그까지 쓰레기 같은 짓을 하고 다녀? 너 당장 그 도박장을 문 못 닫게. 네 사실 이때까지 웨이런은 그 짜오싸한테는 완전 하늘과 같은 존재였다고 합니다. 이거 짜오싸니 얘기하는데 알겠습니다 능거 저 덮을게요. 그제야 웨이런이 그 허중샌과 또 통화하는데 중샌아 걱정 말라 그놈 그거 내 곧바로 그만둘 거야. 그럼 너희 손님들도 다시 너희 가게로 돌아갈 거고 그럼 그런 줄 알아라. 이어 허중샌은 이 손이 도끼를 그 짜오싼 쪽으로 휙휙 저으면서 이 까부지 말라고 겁준 뒤에 돌아갔다고 합니다. 네, 이 사람이 크게 되려면 어디 쉽겠습니까? 맨날 이 크고 작은 사건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겠는데 그러면 이 짜오싼은 과연 그만둘까요? 그날 밤 짜오싼은 또 잠이 안 와서 이 온 밤을 혼자서 걸어다녔다고 합니다. 그 전에 1년 반 동안을 고생하면서 이 스승님을 찾아 헤매던 그 시기에 또한 3년 동안을 이 노예처럼 시중을 들어주던 그 이야기들이 이어 도박판에서 웨이런을 만나서 그를 도와 수많은 도박판을 휘젓고 다닌 이야기도 이 눈앞에 쫙 그려졌다고 하는데 사실 짜오싼도 이제껏 웨이런한테 의리를 지키며 수없이 많이 해줬어요. 근데 그 허중샌은 그냥 아는 사이고 자신은 그 웨이런이 식구인데 말입니다. 그냥 아는 사이였던 허중샌을 위하여 이 한 식구인 자신을까? 허중샌도 먹고 살아야겠지만 내 짜오싼과 부하들도 이 먹고 살아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? 이 짜오싼이 입장에서 놓고 보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그러다 짜오싼은 이 순간 느꼈다는데 이 도박장은 절대로 그만두면 안 된다는 사실 말입니다. 만약 요번에 이 도박장을 그만두게 되면 자신은 평생 동안 그 왜 이러니 쫄따구로 살아가다가 인생 종치겠죠. 이 도박장으로 큰 돈을 벌게 되면 부하들도 더 느리고 그러다 보면 이 자신이 천하가 열리는 게 아니겠냐고요. 요번에 이 기회야말로 내 짜오싸니 인생을 확 바꿔줄 기회인걸요. 이어 이튿날부터 짜오싸는 계속하여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도박장을 운영하였다고 하는데 그로부터 일주일 뒤 이 짜오싸는요 문득 이 계산을 해보니 일주일 동안 순이익만 하여도 10만 위엔이나 되었다고 합니다. 그 당시 장춘씨로 놓고 봐도 어마어마한 돈이지만 또한 이는 짜오싸니 일을 하지 않아도 벌어들이는 돈 이잖아. 하여 짜오싸니 이 웃음집이 흔들흔들하여서 자신이 결정에 아주 만족을 하고 있는데 이 갑자기 허출기가 오네요. 그 당시에 허출기는 그래도 뭐라고 말을 남길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. 그 내용은 웨이런한테 빨리 전화를 하라고 문자가 왔다고 하는데
이 드디어 올게 왔구나. 지금 오히려 나한테 전화하면 이 개처럼 욕먹을 게 뻔하겠는데 그렇다고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? 요 밖에 나가서 공용전화로 전화를 하니 네 아니나 다를까 뭐 개고소고 하면서 10분 정도 욕지거리가 들려왔다고 하는데 정상 너희 쳐 죽일놈아 니까지 게 내 이름에 먹칠을 해? 내는 이제 너 같은 아우가 없다 이놈아 알았니? 너 만약 어디 가서 내 아우라고 하고 다니다는 얘기가 내 귀에 들리잖아? 그럼 니놈이 그 손모가지는 내가 잘라버린다 똑똑히 들었나? 네 여러분 텐샤 메요 부산 예시라고 이 모든 인간관계는 끝맺음이 있다고 하는데 원수가 친구로 될 수 있지만 친구가 또 원수로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 사회인데 그렇게 호중샌이란 놈 때문에 짜오산과 웨이런은 서로 원수지간으로 되었다고 합니다. 그럼 호중샌도 가만히 있겠습니까? 웨이런이 전화해서 얘기하는데 호중샌아 그 짜오산 그놈 이제 내 식구 아니다. 너가 그 짜오산을 삶아 먹든지 구워 먹든지는 이제 너 마음대로 해라 알았니? 그러다 예? 그래요? 오케이 런거 런거의 그 약속 꼭 지키셔야 됩니다. 그렇게 호중샌이 짜오산을 제거해버릴 계획을 짜고 있는데 말입니다. 네 이 문득 딱 그날 밤 생각지도 못한 뜻밖의 일이 터졌다고 하는데 그러면 대체 이는 어떠한 일이 터진 걸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댓글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再见